참치 김초밥입니다. 참치 김초밥에서는 초대리 먼저 배합초 만들어서 여기다가 밥에다가 이렇게 스며들게 초밥밥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거 먼저 준비를 해볼게요. 자, 설탕 2개, 그다음에 식초 3개, 자, 소금은 한 작은술, 그러니까 3분의 1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끓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만 녹을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불이나 약으로 하시면 되고요. 설탕이 늘러붙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자, 그 사이에 다른 거를 좀 하고 있어 볼게요. 자, 참치가 나오면요, 소금물 해동이에요. 근데 이미 해동이 됐다. 네, 소금은 한 작은술, 물은 한 컵 정도요. 해동이 됐으면 그래도 소금물로 한번 이렇게 담갔다 빼시고 나중에 면보로 감싸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깻잎은 물에 담가 놓고요. 그리고 생강은 아주 얇게 썰어 볼게요. 초생강 만드는 거예요. 얇게 편 썰어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장미 모양으로도 할 수 있고 그냥 구겨서 놓으셔도 되고, 오늘 이제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기왕이면 넓게 썰어야 좀 이쁘게 잘 나와요. 자, 그래서 생강도 옆에다 준비해 놨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하는 동안에 생강 썰고 이렇게 소금물 담가 놓는 동안에 설탕이 다 녹았어요. 그럼 이제 밥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밥에 약간 넉넉히 넣을 건데요. 그렇다 다 넣을 건 아니에요. 조금씩 보면서 넣어주시면 돼요. 밥 한 공기에 한 두 번 정도 넣어줄게요. 그래서 주걱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코팅을 좀 해주시는 겁니다. 아, 코팅을 좀 하시고 이렇게 꾹꾹 누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원래 부채질을 해서 신맛이 좀 날아가게 해주는 건데, 시험 때는 그냥 이렇게 잘만 섞어 놓으시면 돼요. 약간 지른 듯한 느낌이 있지만 밥이 뜨거울 때 이게 쫙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밥이 따뜻할 때 빨리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초밥초를 남겨놨어요. 생강에다 구울 거예요. 생강을 데치고 이렇게 담가 놓으셔도 되고, 얇게 썰었다면 그냥 이대로 담가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준비해 놓고, 근데 밥을 이렇게 계속 방치를 하면 안 돼요. 밥은 젖은 면보로 마르지 않게 이렇게 감싸 놓으신다든가 그릇으로 덮어 놓는다든가 비닐로 덮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와사비는 찬물로 개면 돼요. 가루 하나에 물 반 큰술 정도. 그래서 매운맛 나면 끝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와사비 준비가 됐고, 다음 참치는 이게 손이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휠 정도로 부드럽게 됐다면 그만 해동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면보나 해동지나 이렇게 감싸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참치 준비해 볼게요. 참치는 사이즈가 없지만 보통 1cm로 하는 편입니다. 혹시나 참치가 양이 많으면 사이즈가 약간 커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쪽은 너무 얇아서요, 더 뜰 수가 없고, 여기는 두꺼워요. 그럼 이쪽 부분을 먼저 잘라주시든가 아니면 그냥 살려서 쓰는 거죠. 저는 조금 잘라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1cm 정도 4개 이렇게 잘라보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도 혹시 모르니까 사이즈 맞춰서 잘라놓을게요. 참치김초밥은 김을 반장으로 하셔야 됩니다. 김 비린내를 위해서 한번 굽는데요. 이거는 직화로 그냥 이렇게 구워주시면 돼요. 불 켜놓고 타지 않게 구워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옆에서 바로 구웠고요. 그 다음에 반장으로 자를 거예요. 반으로 한번 이렇게 나눠볼게요. 나눠서 그냥 잘라도 잘 잘라지는 경우가 있고요. 칼을 이용해서, 물기 없는 칼이요, 기름기 없는 칼, 자, 이렇게 잘라주셔도 되고, 가위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김은 계속 물이 젖지 않게 비닐봉지에 넣어서 보관을 해주세요. 혹시 도마에 수분이 많으면 저처럼 키친타올이나 김빨 같은 거 깔고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참치김초밥 말아볼게요. 말기 전에요, 미리 세팅해놓고 하면 훨씬 편할 것 같아요. 가운데로 놓으시든 왼쪽으로 놓으시든 한 방향으로 일단 놓으시고, 그 다음에 생강도 좀 절여져야 되겠다 더, 그럼 계속 놔두시고, 잘 절여졌으면 일단은 한 반이나 3분의 2 정도 이렇게 겹쳐지게 쭉 놔보세요. 얇은 게 잘 감싸집니다. 넓고 얇은 게. 그런 다음
돌돌 마는 거예요. 쭉 말아서 하나씩 펼치면 이렇게 꽃 모양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이 안 놓여진다 그럼 밑둥을 이렇게 잘라서 놓을 수도 있고 그냥 놓으셔도 됩니다. 꼭 꽃 모양 안 해도 돼요. 뭐 장미하시오 이런 얘기 없어요. 하나씩 이렇게 감싸 주셔도 되고 초생강 심는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리 준비를 딱 해놓고 그리고 김밥을 마세요. 그래야지 훨씬 더 깔끔하죠. 자 김 구워놓은 거 반장 자 이렇게 놓으시고 이 밥으로 두 장을 해야 돼요. 두 개를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밥 양 체크 잘 하셔야죠. 한쪽에 많이 쓰지 않게 너무 많이 남지 않게 그 다음에 이렇게 밥을 놓고 피는데 손에 들러붙겠죠. 그래서 물에 식초를 조금 타서 싱겁지 않게 식초 한 큰술 정도 타서 이렇게 손을 묻혀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골고루 밥 깔아주시고 빈틈없게 밥 꾹꾹 누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김 반장 정도 했을 때요 위에 2cm 정도 손 두 마디 정도 남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부분도 일부러 이렇게 김을 조금 남기는 사람이 있고 밥을 다 안 깔고 다 깔아주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치 김초밥은 와사비와 참치밖에 안 들어가요. 이렇게 와사비를 넣을 건데 조금 조금 넣으셔도 되고 약간 질면 이렇게 바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손에 물을 묻힌다거나 와사비를 약간 질게 만들어서 편하게 딱 발라보세요. 와사비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참치를 자를 때도 사실은 계산하고 잘 잘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족하지 않게 자 여기가 남죠? 그러면 잘라주시면 돼요. 남겨야 돼요. 한 장 더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얇아요. 그러면 아까 얇았던 참치 있거든요. 그런 거 이렇게 더 채우시면 됩니다. 두께가 비슷하게 그 다음에 요 참치가 가운데 오게 하려면 밥의 길이가 참치의 둘레와 같아야 됩니다. 자 김밥을 들고 요 밥 끝선이 요 끝선이 참치를 쏙 넣으면서 감싸지게 밥과 밥이 만나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누르지 마시고 내 배 쪽으로 끌고 와서 당겨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김밥 들고 그냥 쭉 미는 거예요. 그냥 굴려요. 이렇게 네. 자 굴리고 돌돌돌돌 다시 말아서 살짝만 동그랗게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면 끝자락 굳이 물 안 묻혀도 알아서 붙습니다. 그 다음 한식 김밥은 옆에 꼭다리가 있어도 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일식에서는 여기를 깔끔하게 처리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바짝 밥을 놓지 말고 0.5cm 정도 남겨놓는 방식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속으로 쏙쏙 넣어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또 하나 바로 말아요. 말 때 한 번에 마세요. 자 매끈한 게 밑으로 가게 거친 게 위로 올라오게 손에 붙을 것 같으면 식초물 이렇게 발라주시고 밥을 골고루 펴주세요. 밥 양도 두 개가 같아야 돼요. 아까는 여기 끝까지 밥을 채웠거든요. 지금은 한 0.5cm 정도 안 채워봤어요. 누르다 보면 밥이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일부러 요 부분을 밥을 안 채우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와사비 자 이렇게 숟가락 이용해서 발라주셔도 괜찮아요. 자, 가운데 부분에 참치 밑에 이렇게 와사비 먼저 바르고 참치 넣어주시고 사이즈 딱 맞게 자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제 배 쪽에 있는 밥 끝선과 저기 멀리 있는 예, 밥과 밥이 만나게 참치를 다 감싸지게 동그랗게 말고 밀어주고 다시 감싸서 모양 잡아주세요. 자 요거는 밥이 조금 덜 나오죠. 요거보다 그러니까 끝에를 너무 꽉 채우려고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끝에서 모양 잡고 여기 끝에 와서 조금 빈 공간이 있어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밥을 조금 채울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참치 김초밥 잘라 볼게요. 개수 중요합니다. 시험 때는 두 줄로 하고 일정한 크기 12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6개 6개가 나와야 되니까
자, 여기서 반 자르고 3등분, 3등분 해서 일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두 개가 똑같이 나와야 되니까 먼저 반을 잘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르고 칼에 밥이 묻어요. 그 다음에 초밥초, 초대리에 식초 설탕 들어가서 끈적끈적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행주 놓으시고요. 이렇게 칼을 한 번씩 닦아주세요. 그 다음에 끝에가 너무 안 예쁘면 살짝 잘라내세요. 원래는 자르는 건 아닙니다. 딱 맞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 확인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씩 써는 거 힘드시면요. 하나씩 써세요. 그 다음 칼이 삐뚤어지지 않게 길이 똑같은지 한번 확인하시면서 칼 한번 닦으시고 칼 한번 닦으시고 칼 한번 닦아주세요. 완성 접시에 담아보겠습니다. 바로 담아서 이렇게 놓고 접시에 그대로 갖다 놓으면 되죠. 꽁지 쪽은 아무래도 조금 덜 이쁘니까요. 바닥으로 가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치김 초밥은 이것만 내는 게 아니에요. 간장 곁들여 내야 돼요. 그냥 간장만 사실 부어내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잘 까먹어요. 자, 간장 종지에 해서 같이 이렇게 제출하셔야 됩니다. 참치 김초밥은 이렇게 길이가 일정하게 나오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참치가 딱 중간에 있어야 돼요. 밥이 전체를 감싸지게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초밥초 버무리는 거, 밥에 밑간 해놓는 거 미리미리 네, 해주시고, 그 다음 생강도 얇게 썰어서 옆에 장식 잘 해주세요. 와사비 빼먹지 마세요. 와사비 가끔 빼먹어서 여기다 이렇게 놓으시는 분 있는데 와사비 밥에 발라야 됩니다. 와사비도 미리미리 개주시고, 참치 김초밥은 김을 반으로 나눠서 두 장이에요. 그냥 김초밥은 한 장이에요. 그런 거 헷갈리지 마세요. 참치 김초밥 완성되었습니다.